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난 1년 동안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기뻤던, 좋았던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소식을 무엇이라고 적어내시겠습니까? 아마도 제가 A4 용지를 한 장씩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지난 인생 가운데 지내온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소식을 좀 이렇게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종이를 드리면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실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만큼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적어서 내실 겁니다. 기대했던 대학에 들어갈 때였습니까? 아니면 아내와 남편과 결혼했던 때인가요? 취직이 되었던 그러한 시절인가요? 아니면 자녀를 낳았던 그 시절이 가장 기뻤습니까? 아니면 집으로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집 문제로 고생을 했는데, 집을 장만했을 때 가장 기뻤습니까? 가족 모두 여행을 다녀오게 되었을 때였습니까? 아마 다양하겠죠. 그러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좋은 소식에는요, 두 가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냐? 잘 들어보세요. 먼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좋은 소식은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나는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을 하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아주 좋죠. 남들은 여러분 승진하기 쉽지 않은데 나는 승진을 했어요. 근데 내가 승진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승진을 못했겠죠. 제한적이에요. 나는 좋은데 누군가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나는 출산을 해서 좋은 반면에 누군가는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뜻하지 않게 자녀를 갖지 못해서 슬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나는 집을 장만해서 좋습니다. 집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이집 문제 때문에 2년마다 거의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해서 힘든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를 통해서, 닥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회복되기는커녕 더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된 그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에게는 기쁘죠. 그렇지만 일본 분들에게는 그게 패전이에요. 패전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쁘지만 일본 분들은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 일본 분들만 그러하겠습니까? 일본 그러한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은 해방을 그렇게 달갑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좋은 소식들은요,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는 또 체험되는 좋은 소식에는 또 일시적이라는 한계에 부닥치게 됩니다. 일시적이다. 예를 들어보면요, 임원으로 내가 승진을 하면 참 좋겠죠. 임원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자동차도 나오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인정을 받은 거니까. 근데 그날만 좋다고 그래요. 임원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실적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임원이 되기 전에는요,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아서 삶이 힘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명의로 집을 구입할 때는 참 좋았는데 이게 3개월이 가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신보다 평수가 더 넓은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 오면요, 자신의 집이 정말 작게 보여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사 가자고. 3개월을 가지 못해. 또 건강해서 여러분 회복되었을 땐참 좋겠죠. 암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치 받았습니다. 완치 판정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좋겠죠. 집에 딱 돌아오니까 청구서가 막 날라와 있어요. 병원에서 이렇게 보낸 청구서가 막 날라와 있어요. 카드 대금을 어떻게 갚을까? 즉, 삶 속에서 경험되는 좋은 소식은요, 지극히 일시적이란 거예요. 일시적이다. 영구하지 못하고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어제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오늘도 좋은 소식의 대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게 이 세상에서 소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적이요, 일시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10절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 앞에 어떤 단어가 쓰여 있습니까? 큰 기쁨에. 보통의 여러분, 좋은 소식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 아주 강한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온 백성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온 백성은요, 원어를 보게 되면,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러한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협적이지 않아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바로 뭘 뜻하냐면 모든 민족들. 영어로 all the people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All the people.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구약에 예언되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아는 바로 구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원자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구속자로서 친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참 사건 사고가 참 많잖아요. 대한민국에는 요즘에 신문 보기가 여러분 끔찍해요. 지난주에도 이 고등학교 아이들이, 우리가 세월호 사건 지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가서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참 마음이 여러분 미어지죠. 네. 여러분, 그 고3 아이들 얼마나 여러분들 이제 대학 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한번 되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까, 어려울까. 그런데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이요, 일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소식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라는 것이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가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암에서 치료받았다라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까요? 넓은 평수로 아파트로 이사갔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쓰지 못하고 말죠. 죽음은 그만큼 강렬하기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두려웠답니다. 다 두려웠더라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야, 저 사람은 용기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 겁이 없을 것처럼 느껴져. 그러지만 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게 되면요, 다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저도 몇 년 전에 이게 담낭 제거 수술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갔는데 이 담낭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전신 마취를. 마취를 하다가 여러분 못 깨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깨어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리고 깨어나더라도 뭐 의사가 뭘 자꾸 이렇게 적으래요. 사인을 하래요. 읽어보니까 겁나서 못 하겠어, 수술을. 못 깨어날 수도 있고, 머리가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예?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그때 확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목회자인데도, 목사인데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죽음의 앞에서는요, 다 두려웠더라요. 아니, 나는 예외야.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보세요. 네,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니,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믿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보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죽음이 두렵지 않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걸 여러분 확신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삶이 힘들 때는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에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봤자 100년을 넘지 못합니다. 100년을 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100세인 분 계십니까? 손을 아무도 들지 않는 것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100세. 출석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차 가게 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게 될 그 천국은요,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바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다. 그런데 이러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주의 사자는 누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바로 목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목자들은 당시 하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류 인생을 살았다. 여러분, 양을 친다라는 것은요, 이건 보통의 노동 강도가 아니겠죠. 특별히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요, 한 낮이 아니었습니다. 한 밤이었죠. 근데 밤인데 밖에 나아가서 양떼를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게 보통의 노동 강도가 아니겠죠. 네. 새벽 이슬을 모두 직접 맞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당히 커서 이 밤에는요, 이제 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아가서 양을 치면요, 그 추위를 직접 다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또 밤에는 야생 맹수들이 출현합니다. 야생 맹수들이 출현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떼를 호시탐탐 노리죠. 이 고양이과 동물들은요, 바로 저녁에 활동을 해요. 양떼를 노린 거예요, 양떼를. 살쾡이 같은 것들이. 여러분, 양떼를 지키다가 자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다칠 수도 있어요. 험악한 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보통 이렇게 험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하지 않았고요, 목자들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당시 하류 인생의 대명사였습니다. 하류 인생. 지금 같으면 이 3D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서로 하려고 하지 않죠. 더럽고 어려운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메시아의 탄생과 같이 중요하고 위대한 소식을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전하고 있고, 이 목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저는 참 감동이 되었어요. 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구나. 우리의 배경을 보고 있지 않는 분이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할 도구로 당시 목자 같은 하류 인생도 사용하신다면 나와 같이 보잘것없는 죄 많은 나와 같은 인생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된다면 쓰임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의 사자가 왕족 혹은 귀족과 같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만을 도구로 사용했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 성경 역시, 우리 주님도 역시 차별하네. 스펙을 보시네. 아, 우리 주님도 이렇게 스펙을 보시기 때문에 난 역시 안 돼. 나는 부족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텐데 주님은 하류 인생의 대명사였던 목자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주의 사자가 먼저 목자들에게 다가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목자들이 주의 사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목자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고 하면 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상반절을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이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시선이란 찬양을 들어보셨습니까? 시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지휘자, 우리 집사님 같으면 하시겠지만 저는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요, 이 구원이 여러분 보통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만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주목받고 싶고 자신만이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지극히 이기적이잖아요.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요, 막 분노를 여러분 치밀어 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나서 삐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명교회는 없어요. 감사해요. 삐지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처음에 여러분 사역을 할 때는요, 나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겠다 했는데, 진짜 목사님이 알아주네? 진짜 장로님들이 안 알아주네? 그러면요, 삐져서 막 튕겨나가요. 시험을 당해요. 어느 순간 시험이 들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계명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 아닌 신자라고 하더라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타인들을 보통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가 먼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방송을 통해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이제 태극기 앞에서 이제 애국가를 제창을 하고 나서 방송 인터뷰를 할 때, 저는 노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물론 자신이 수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겠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목회자로서 참 뿌듯하죠. 저 선수는 대단하구나, 믿음이 좋구나, 신앙이 좋구나, 대단해, 나보다 괜찮은 사람 같아, 신앙으로 정말 끝내주는 사람이구나, 한번 간증을 들어보고 싶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모두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령 국가대표 선수가 모두 되더라도 모두 목에 메달을 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예배하면 떠올리는 것이 예배 순서를 떠올려요. 목사님의 메시지, 찬양, 기도와 같은 순서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그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
이렇게 맞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파수를 맞춰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디오를 요즘 라디오들은 뭐 이렇게 FM, 뭐 AM 있지만 FM을 주로 듣지 않습니까? FM 여러분 라디오를 보면 요즘에 자동으로 그냥 맞춰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라디오들 돌렸죠. 돌려서 여러분 주파수를 맞췄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파수를 여러분 잘 맞춰야지만 이게 라디오가 잘 들려요. 하나님께 우리의 주파수인 시선을 주님 앞에 맞춰드리는 작업이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그러지 못했잖아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만나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실제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대요. 여러분 누가 올렸습니까? 이 목자들이. 목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나옵니다. 바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배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경배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 경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예배를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중요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 예배 이후에는요 삶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직장, 사업장 얼마나 치열합니까? 경쟁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요 주님을 놓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디든지 간에 삶의 예배자로 드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우나에 갈 때에도, 운동하러 갈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그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무슨 뜻입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영적 예배가 무슨 뜻인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영어 성경을 보면 영적 예배를 합당한 예배, 바로 진실된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는 어떤 예배다? 이렇게 와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예배,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이 예배가 되도록 예배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요 이 제사 제도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제물을 보통 제물을 드리지 말라고 하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를 잡아다 여러분 각을 들 때 아무런 여러분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해요. 정결해야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여러분 제물 아닙니까?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갈 때 제물이 될까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청렴하고 거룩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광고에 나갔지만 큐티책 구입하러 광고가 나갔죠?
여러분 그 큐티 책을 여러분들 우리가 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할까요? 묵상을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여러분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비춰봐야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상적인 거울만 보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거울인 그 말씀을 여러분 비추어서 우리 여러분 심령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점검을 토대로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예배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는요. 이 헬라어로 어떠한 단어냐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이레네. 아마 구약에 쓰여지는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샬롬. 들어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샬롬. 한번 옆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셨습니까? 예전에 밥을 굶을 때가 많아서 진지는 드셨습니까? 네, 그런 인사를 많이 했죠. 헬로우 여러분. 헬로우가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샬롬 여러분 이야기를 할까요? 이 전쟁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고 나면 사람들이 사라져.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샬롬 에이네레라는 뜻은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참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는 참평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요. 평화, 평안, 평강, 화평으로 쓰여져 있어요. 모두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화, 평안, 화평, 평강.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가 가장 중요해요? 아니면 돈이 가장 중요해요? 명예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의 평안이더라고요. 마음의 평안. 아무리 돈이 많은 재벌이라 할지라도 항상 불안함에 떨며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않겠죠. 그러나 먹고 살기에 빠듯하게 살아가더라도 마음의 평안만 있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세상에서도 평안을 갖도록 하는 여러 정신적인 수양 훈련 등이 존재를 합니다. 혹시 요가를 배우시는 분들, 이 단전호흡을 배우시는 분들, 이 기 훈련을 배우시는 분들 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훈련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완전한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할 때는 일시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해보니까 일시적인 평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불안함,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통해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평안도 바로 에이레네, 샬롬이란 뜻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죠.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얻게 되는 잠시의 그런 평안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근심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단절이 휴손이 어떻게 됩니까?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훼손된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로마서 5장 1절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에덴 동산이 나와 있죠.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습이죠. 일치되는. 여러분, 죄가 오기 전이었잖아요. 이 땅에 여러분 죄가 있기 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는 그 시절이에요. 그 에덴 동산.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의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 이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가 해소될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평화와 그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평안과 실제 생활 가운데서의 화평함과 번성함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뭐 이 땅에 평화가 임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찢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는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게 듣죠. 예, 물론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원해서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평화로다 라고 나와 있지 않고 중간에 어떠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참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하심이란 단어의 원어는 유도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배자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 곧 평화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평화롭고 평화롭게 되고 싶어서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런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으십니까?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꼭 나오셔야 돼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오신 날이에요. 내 자녀를 낳을 때, 내가 집을 여러분 구입할 때, 내가 승진할 때, 내가 암에서 해방될 때, 그런 여러분 소식과는요 차원이 다른 좋은 소식을 주시고자 우리 주님이 오신 날이 바로 내일 모레예요. 성탄절이에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참 평안을 누림으로 이제 더 이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요 어떤 의미로 평안, 평화, 평강, 화평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에 불안함이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걱정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지, 맡기고 있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내 생각이 먼저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여러분, 이 계명교회도 여러분 누가 다스리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없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평화, 참 화평, 참 평강안의 거함으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번 해보세요. 야, 이제는 나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겠구나.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할 일이 딱 두 가지구나.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나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날은 밝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밝아졌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앞에 찬양을 여러분 일찍 할 거예요. 10시 50분부터 할 거예요. 10분 전부터, 15분 전부터 할 거예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축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는 그 예배를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이 장소에서 같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